someday my dad said.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점 보러 가거나 그럴 때 우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말 안 하잖아. 나, 그런 거 말해본 적. 난 맞췄어. 나도 있었어. 나 맞췄어. 그거 이거 나가는 거 너무. 그래도 괜히 사람이 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으니까 응. 철학관을 갔다 왔단 말이야. 뭐래? 괜찮다고. 이거 6월달 돼서 좀 일이 풀리고 잘 될 건데 좋은 소문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전 보러 왔을 때 비슷한 소리 들었어. 응? 응? 비슷한 소리 들었어. 아, 비슷한 소리 했어?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잘 관리하라고. 우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온 인맥들은 그냥 잘 지내라고. 와, 소름 돋았다. 그걸 내가 작년 8월에 들었거든? 우와. 그리고 작년 8월 기준으로 내년 6월쯤 되면 여자 하나 보인, 이런 식으로 막. 우와, 대박. 여름쯤, 여름, 봄, 여름 막 이러면서. 어, 그런 게 다. 신기하다. 틀린 걸까? 맞는 걸까? 보였죠? 보이긴 보였죠? 보이긴 보였죠. 이소라 씨도 그렇고 최동원 씨도 그렇고 올해 6월에 연인이 생긴다, 뭔가 이제 이성이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어때요? 그 얘기를 맞아요? 어때요? 되나? 지금 사실 만난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생겼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생겼어요? 네. 6월에 만나는 분 생겼다고요? 네. 진짜요? 네. 6월에 만나는 분 생겼다고요? 생겼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대박. 혹시 두 분 다? 지금 구경 왔는데 잠깐 인사 드릴게요. 같이 진짜요? 왔어요? 네.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오, 네네네. 공개해도 돼요? 네. 네네네, 오세요, 오세요. 보여주신다는 거 보니까 뭔가 시즌1이나 2 사랑 아닐까? 이소라 씨가 아니고? 보여주셔도 되면 저희는 소개해주시면 너무 불러주세요. 감사하죠. 불러주세요.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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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네. 있다고요?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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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네. 있다고요? 오셨어요? 들어와. 우리 작가 아니야? 6월에 만났으면? 작가님 만났어요? 뭐야? 오색한데? 누구야? 이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 진짜? 오 너무 잘했다. One day my dad said. 언제 들어왔어? 오 진짜? 오 너무 잘했다. 언제 들어왔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내가 해줘야 돼.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소라 너무 잘했다. 아니 너무 잘했어. 웬일이야. 나 어떡해. 아, 와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잘했어. 아, 그래? 너무 괜찮아. 와 진짜 좋았어. 아니 동아씨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둘이 꼭 정말. 그만해. 아니 나 너무 내가 간절했어. 나 이렇게 애가 나 정말. 잘했다. 아 왜 내 손. 아 우리 소원이 하늘에 닿은 것 같지 않나요? 와.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했어. 너무 잘됐다. 어머. 이송이 나가는 거 말고도 이렇게 넷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특히나 네. 혜영 씨도 막 간절히 네. 네. 우리 소라 씨랑 우리 동아 씨 네. 만나야 된다고. 네. 저는 이 스페셜 하는 날 둘이 나오면 밀어줄 거라고. 밀어줄 붙여줄 거라고 난 얘기를 맞아, 했어요. 맞아요. 네, 못 가게 할 거예요. 하려고 진짜 그랬었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럼 진짜 6월부터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6월 달에 만났어요.
그러면 네. 그럼 사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둘이? 저희 85일이요. 85일?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둘이 진짜. 저기 케이블카에서 내린 다음에 바로 만난 건 아니네. 네. 그렇지, 그렇지. 어느 정도 좀 텀이 있었어요? 꽤 좀 텀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네. 누가 먼저? 오빠. 제가 먼저였습니다. 연락을 왜? 사실 촬영 끝나고도 이제 뭐 면접교섭 전부 이행 건 진행 중인 것도 알게 됐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계속 연락을 좀 했죠. 막 중간에 뭐 만나자 얘기 아니라 걱정되니까 막 잘 지내냐 연락 단톡방에서 말이 없으면 또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제가 만나보자고. 그 사귀자 했어요? 네, 우리 동환 씨가 내랑 사귀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때 서울말로 했어요. 나랑 사귈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네, 했어요? 만나볼래? 뭐 이런 만나볼래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밖에서 따로 보니까 얘가 이제 보톡스가 풀려가지고 거기 꽂히더라고요. 아, 장난꾸러기. 그치, 그치. 아, 말 되게 잘해. 그 방송 때는 이제 계속 안 웃길래 되게 사연이 많은 친구구나. 아, 안 웃을 때 사연이 많은 친구구나. 사연이 보톡스였더라고요. 더 잘 웃었구나, 더. 출근을 하니까 활짝 웃는데. 점점 사랑에 빠졌네.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그럼 결정적이게 사귀게 됐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마음을 확신한 계기? 얘기해줘. 받아들였던 소라 씨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아니야. 처음에 서로 감정은 있어서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일주일 뒤에 저희가 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오빠가 이제 방송을 떠나서 만나보지 않을래 이제 방송 상관없잖아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좋은 분 만날 건데 왜 또 나를 만나려고 하냐고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때 이제 오빠도 두 번이나 차였는데 이제 됐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애들 만나게 된 날 그때 제가 좀 슬프면서 좋은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몰래 축하한다고 집에 꽃다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랬겠다. 아유 축하한다고. 예. 그러고도 계속 연락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럼 세 번째는 오케이. 세 번째는 누가 또? 세 번째는 누가 또? 제가 했습니다. 대단하다. 아, 그래. 아니 이사 그 노력 사항을 그 우리 저희 동아 씨한테 그래. 들어야겠네. 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자, 돌싱크즈 시즌3 또 다른 커플 탄생했습니다. 이소라, 초동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준비했어. 나 궁금했는데. 뭐? 자, 있어. 있어. 여러분 앉아주세요. 근데 이거 뭔데? 야, 이소라 씨, 최동환 씨가 어떻게 연애하는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대요. 함께 보시죠. 우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이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손잡아 소원도 안 빌어? 와. 그 저 혼자 지낸다고 음식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생일 상도 차려주고 막 반찬 음식 이런 거 해놓고 갔을 때. 오, 그랬구나. 우와. 우와. 와, 되게 이쁘게 말한다.
자기 나왔다 했잖아. 자기 나왔다. 오, 나 자기. 와. 저는 원래 관광지, 유명한 곳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냥 뭐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컷 하겠네. 그냥 같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제가 큰 욕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좋고 놀러 갈 때도 상대방 좋아하는 거 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 그러니까. 잘 맞네. 아, 딱이야. 세동환. 진짜 잘 맞네. 가는구나, 동환이까지. 우와. 다음에. 많이 다녔다. 좀 숨어 댕겨라. 이러니까 그렇게 내기에 들려왔구나. 전화가 그냥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예. 뒤에서 쓰근쓰근 안 됐어요? 둘이 만나나 봐 막 이러면서. 계속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실화 보시고.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거 아니냐. 언제 말할 거냐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다 끝까지 지켰구나.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문자 주고받을 때 돌싱그지 쓰리 이소라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정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저도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휴대폰 충전 시켜놓고 열어놓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혹시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아 소문. 파트 있거나 그러면은. 그럼 지금은 바꿨어요? 지금도 안 바꿨죠. 너무하네.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저 석정 스타예요. 석정의 스타. 그러면 실제 호칭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서로 둘이 동환 씨랑 자기 자기야 자기 소라야 자기야 네, 자기 오빠 좋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네.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저... 동환 씨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첫째랑 이제 알고 있는데 첫째가 신기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아 좋다. 엄마도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응원하더라고요. 계속 신기해. 어떻게 그 프로를 나가서 만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래요. 좀 더 용기를 얻고 우리 소라 씨가 또 아이들이 응원해주니까 조금 더 저의 마음이 많이 예, 한결 편해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온 국민들이 다 응원합니다. 두 분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아, 나 너무 행복하다.